자, 합시다. 사건 4번 합시다. 이거 여러분들. 빈칸수를인데요. 맨 앞에 빈칸이 있죠. 그죠? 근데 이거를 진도를 우리가 안 봤었는데, 나 사실 이 질문을 먼저 봤었거든요. 니네 속방에서. 그러고 나서 9월 모의고사를 푸는데, 이걸 푸는데 9월 모의고사 질문이 생각나는 거야. 니네 빈칸 중에 제일 많이 틀렸던 것 중에 하나, 그 고고학 나온 거 기억나요? 답이 인컴플리트였던 거, 미완성이란 거 기억나? 한번 봐. 고정치. 자, a thing we need to consider. 우리가 생각해야만 하는 한 가지. All history, 역사에 관해서. 역사에 관해서는 늘 나왔죠. That should make us skeptical. 이렇게 하는 역사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만 하는 한 가지는 이렇게 되네. 1번. 우리를 스케프티컬하게 만드는 역사에 관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핵심적인 단어는 이 단어예요. 스케프티컬이라는 단어예요. 됐어요? 아, 우리 이 글의 토픽은 히스토리입니다. 알았죠? 얘는 역사에 관해서 얘기하고 싶어. 역사에 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를 스케프티컬하게 만든다고 그랬어. 다음 몰랐으면 반성해야 돼. 알았죠? 회의적인이라는 뜻이야. 스케프티시즘 하면 회의주의라는 뜻이야. 회의가 뭔데? 모여갖고 얘기 나누는 게 그 회의가 아니지. 그치? 나는 네가 서울대를 가는 거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야. 라면 뭐야? 너 못 가. 이 얘기하고 싶은 거야. 내 생각에. 알았죠? 그래서 회의적이다라는 단어 뜻을 꼭 알아주셔야 돼요. 됐네? skeptical. 하여튼 우리를 뭔가 회의적으로 안 좋게 생각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됐어? 역사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역사의 뭔가 부정적인 측면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를 볼 때 회의적인 시선으로, 별로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봐야 될 한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게 바로 이스다음에 여기가 빈칸이었었어. 그쵸? 얘 빈칸이었고, 우리 개무시하고 넘어갑시다. 여기는 써있지만 넘어갑시다. 역사에 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안 좋게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뭐냐? 자, 에드워드 기번이라는 사람이에요. 갑자기 사람이 등장하죠. 그죠? 뭔가 예시인 것 같긴 한데 예시를 통해서 답을 유추해야 되겠네. 이 사람이요. 펄돈입니다. 부정사입니다. 눈에 안 들어오면 안 돼요. 알았죠? The last word. 마지막 말이 아니었습니다. 해석은 최종적 결론은 전혀 아니었다고 써있는데 우리 이렇게 해석 안 하잖아. 그치? 이건 의외일 뿐이지. 마지막 말은 결코 아닙니다. 라고 했어. 펄돈이 부정사. On the decline and the fall of a long empire. 로마 제국에 대한 몰락 그리고 멸망입니다. 아, 얘는 지금 예시를 들고 있는데 얘 뭐에 대한 예시가 되는 거야? 얘가 위에서 언급한 히스토리가 되는 거지.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역사였어. 됐어? 로마 제국의 멸망, 뭐 그 다음에 몰락 이런 거에 관한 마지막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야? 마지막 말이 아닌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됐냐? 이게 빈칸에 대한 것 같은데 해석이 안 된다고 그래. 알았죠? 마지막 말이라는 거지 모르니까. 그 다음 봅시다. Historians, 역사가들은요, have been arguing inconclusively. 과학자, 역사가들은 현재 완료 진행형이라고 배웠던 거 기억나지? 현재 완료 진행형이 뭔데?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지는 걸 얘기한 거야. 알았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논쟁 중이래. 뭐를요? 우리 conclusive 하면 뭐? 결론적인, 결정적인, 이 맞잖아. 그치? 근데 앞에 이미 들어가서 이거 반대말일 거란 말이야. 그죠? 사학자들은 과학자 지금까지 계속 논쟁 중입니다. 결정을 내리지 못해요. 됐어? About this matter. 이 문제에 관해서. 이 문제는 바로 위에는 로마 제국의 몰락과 멸망에 대해서 얘기한 거지. 됐냐? Since. 왜냐하면, 왜냐하면, 여기 현재 완료가 나와 있으니까 since는 뭐뭐 이래로 내요. 그죠? Well before. 훨씬 더 전에요. 전 이래로. Sixth and the last volume of the Gibson's History was published in 1789. 1789년에 깁슨의 역사가 출판되는 마지막 권, 출판의 마지막 권. 이 볼륨이라는 단어는 책을 나타낼 때 권, 이런 뜻이라는 거 알아둬야 돼. 니네 책 시리즈로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이 책이 이렇게 꽂아져 있잖아, 부산 가면. 그럼 거기 아래 뭐라고 써있냐면 VOL1, VOL2 이렇게 써있어. 1권, 2권이라는 뜻이야. 알았지? 볼륨이 권이라는 뜻이 있어. 텔레비전 볼륨만 생각하지 말고. 알았지? 물론 부피라는 뜻도 있고요. 1789년에 이 사람의 역사가 출판되는 마지막 권, 그리고 여섯 번째 권, 훨씬 이전 이래로 이 문제에 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역사가들은 계속해서 논쟁 중입니다. 그냥 여기까지. 그 다음은요. And the argument, 그리고 그 논쟁은 about whether 뭐인지 아닌지 간에
기분이라는 사람이 Gary White 올바로 알았던지 알았던지에 관한 논쟁, whether 모임 자리든간에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다 묶으시면 됩니다. He correctly 그가 identified 확인했느냐? The cause of Rome's decline 로마의 그 몰락에 대한 원인을 그가 정확하게 확인했는지 안했든지간에 기분이라는 사람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아닌지에 관한 그 논쟁은 Have not turned on the discovery of new evidence unavailable to him. 그에게 새로운 증거가 이용 가능하지 못한 새로운 증거의 발견과 통원하지 못했습니다. 해석을 보면 그 발견을 중심으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 턴온하면 크다밖에 못 보는데 티냐 이것도 해석 모르겠어. 됐어? 그 다음 넘어가자. 내가 항상 얘기하지. 모르면 그냥 넘어가. 알았어? 그 다음 얘기. Narrative historians, 서사, 이야기의 역사가 들은요. A foible, 계속해서, rewrite the past, 과거를 계속해서 다시 쓰고 있습니다. 듣냐 이거지? 계속해서 다시 써요. 계속해서 논쟁 중이에요. 뭐요? 로마 제국이 왜 망했는지, 왜 몰락했는지에 대해서 모른다. 정확한 이유를. 지금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 듣냐? 그 다음, dispute. 의문을 제기하면서, 논쟁하면서 one another's causal claims 이 단어 중요한 단어야. 인과관계라는 단어 알아둬야 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casual이라는 단어하고 스펠링 달라. 헷갈리면 안 돼. 알았지? causal이야 발음은 인과관계입니다. 서로의 인과관계 주장을 반박을 제기하면서 과거에 대해서 영원히 계속 쓰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 뭐? 로마 제국의 멸망과 몰락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안 나야 돼. 어서 안녕하세요. 이해됐냐? 계속해서 쓰고 있다고요. 알았죠? 정확하게 밝혀진 게 없다고. 그 다음은? 저 여긴 거예요? 아니요, 저긴데. 민성이는요? 네. 아무데요? 민성이 최대 시간이 갑자기 바뀌어서 오늘만 오늘만 됐습니다. 선생님은? 빨리 앉아있지. 느낌은 수제이씨야. 빨리 지나게. 소파 줄이지. 자, 엔드리고 There's no reason. 이유가 없습니다. To think. 생각할 이유가 없대. They will ever cease. 그것들이 언젠가는 멈출 거라는 거. 야, 그 논쟁이 멈춘다는 얘기는 뭐야? 로마 제국의 멸망과 몰락이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면 더 이상의 논쟁거리가 필요 없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게 멈출 거라고 생각하는 건 이유가 없대. 결국 뭐야? 계속해서 진행될 거야. 로마 제국이 왜 망했는지에 대한 이유는 여태까지도 논쟁 중이야. 됐냐? 그게 핵심이야. 듣었어. 그렇게 할 멈출 이유가 없다. Even for, 심지어 그 사건이요. 그 사건 무슨 사건이요? 로마 제국의 몰락을 얘기하지. 심지어 그 사건이 as long as the fall of the Roman Empire. 로마 제국의 멸망만큼이나 오래 지난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도 그 사건이 논쟁이 멈출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은 뭐야? 멈추지 않을 거라고. 했나요? 로마 제국이 망한 지 몇 년인데 둘러오게 됐잖아. 근데 왜 멸망했는지는 아직까지도 서로 논쟁 중이야. 됐어? 그 얘기 계속하고 있잖아. 그치? 그 다음 Two centuries after he was published. 아까 로마 제국의 멸망에 대해서 책을 썼던 사람 그 사람이 책을 출판한 지 2세기가 지났습니다. 200년이 지났어. 그렇게 지났는데 메리 미얼드라는 사람이 출판했어. 근데 구별되는 다른 설명을 출판을 했어. 뭐에 대해서? SBQR라고 써놓고 A History of Ancient Rome 고대 로마에 대한 역사를 또 써냈다고 써냈는데 200년 지난 후에 이 책이 나왔는데도 그것은 올라갔대. 어디에? The top of many bestseller lists 라고 출판하자마자 곧 직후에 최고로 많이 팔리는 책 베스트셀러죠. 거기에 이름을 올렸다. 됐나요? 명확한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 알았지? 몇십 년, 몇백 년이 지났어. 더스 따라서 야 앞에 거 해석 다 못했어도 상관없어. 이거 눈에 딱 보는 순간 이거 꼭 읽어야 되겠다 생각 못했지. 그치? 더스는 내가 뭐를 나타내는 거라고 그랬지?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을 하고 있잖아. 앞에 원인이 나오고 결과야. 마지막 마무리하라고 더스 써놨단 말이야. 따라서 Even after all that time 그 모든 시간이 지나간 이후에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There is still 여전히 No agreement 합의가 없어. 의견 일치가 없다. 뭐에 대해서? 왜 로마가 망했는지. 그냥 위에 치고는 다시 가. 우리가 우리를 회의적으로 만드는 역사에 관한
우리가 고려해야 될 한 부분은 뭐? 수십 년, 수백 년이 흘렀어도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해. 알았지? 그게 민간에 들어가면 돼. 선택지 물어보자. 1번. The attention writers have toward the so-called minor characters. Attention writer. 우리 지금 작가에 대해서 얘기한 거 아니야? 알았지? 역사 사건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그죠? 그 다음. So-called는 소위, 이른바 라는 단어. Minor는 소수, 비주류. 이런 뜻이잖아. Unobscure. Obscure는 애매모호한이라는 뜻이야. 애매모호한 연구. Particular historical event. 특정한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분명하지 않은 연구. And 그리고 instant. 사고. 그 다음 3번이요. The unending disagreement. 다 이걸로 끝났네. 끝나지 않는 disagreement. 불일치. 어멍. 뭐에 대한? History as. 역사가 늘 생기죠. Over the same event. 똑같은 사건에 대해. 다음 3번이죠. 그치? 4번이요. That it offers us too many examples and sources.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예시와 자료들을 제공합니다. 어버이 역사적 사건에 대한. That an event is assumed. 사건은 간주되어집니다. 추정되어집니다. To be the truth, truth simply. 그 진실이 단순하게 된 것으로. Because 왜냐하면 it is about the past. 그건 과거에 관한 것입니다. 어때? 난 이거 9월 모의고사 풀면서 바로 생각났어. 뭐? 과거에 대한 사건은 미완성이야. Incomplete. 난 여기에서 가져왔다라고 생각을 했거든. 간접 연계로. 근데 EBS에서 밝힌 건 읽어봤는데 여기에서 가져오지 않았다라고 걔네들은 분석했어. 나는 9월달 모의고사 그거 풀어보면서 이 질문이 퍼뜩 생각나가지고 답을 찾았는데 맞는 건 incomplete밖에 없었어. 기억나냐? 9월 모의고사. 유형의 물건, 무형의 물건. 이거 얘기했었잖아. 그지? 계속해서 유형의 물건으로 무형의 것을 추론하려고 하지만 그건 미완성이야. 역사가들이 역사에 대해서 얘기해줄 때 자기가 좋아하는 관점, 자기의 생각과 일치하는 자료만 뽑아가지고 의견을 발표한다고 해. 됐어? 그래서 역사라는 건 어때? 모두 다 정확하지 않다라는 것도 알아둬야 돼. 그냥. 그래서 4번 보면서 4번을 좀 더 일찍 풀었으면 니네들이 9월 모의고사 그 한 문제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좀 했어. 그랬다고요. 아, 그리고 선생님 너는 얘기 못 들었는데 다음 주 말고 다 다음 주 추석 연휴 때 우리 월요일날 수업 안 할 거야. 왜요? 추석 연휴니까. 예. 나도 가정 있는 사람이야. 아, 그러네. 월요일날은 쉴 건데 월요일날 수업 안 하는 걸 수요일날 할 거라고. 네. 빨간 날 마지막 날. 네. 시간은 3시. 네? 3시. 아이고. 왜? 너 뭐 있어? 겹치는 거? 먹지 않을까요? 먹지 않을까요는 뭐야? 씨. 모르겠어요. 참교가 언제 수준? 3시라고 얘기해. 알았어? 네. 영어가 3시에 잡혀있다고. 내가 먼저 잡았으니까. 3시부터 비행기 안 할 거야. 5시까지만. 단어 시험 보고 사설 모의고사 한번 풀어보자고. 오래 나오면. 어렵게 보이거든? 그래서 한번 풀어보자고. 알았지? 아니 너 다다음 주야? 다음 주 아니야? 오 네. 다다음 주이네. 넘어보자. 5번 거 없이. 이거 여러분들 읽어봤으면 알겠지만 이거 맨날 느끼는 거 아니야? 이거 나 읽으면서 이거 참 글을 참 어렵게 써놓긴 했지만 이거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야 스포츠 좋아하냐? 축구나 야구 좋아하니? 내가 응원하는 팀이 있어. 응원하는 팀이 졌어. 어때? 기분 좋아? 열받지? 내가 응원하는 팀이 대역전 드라마를 써가지고 이겼어. 어때? 기분 존나 좋잖아. 그 내용이야. 알았죠? 되게 당연한 거는 역시 순수하게 써놨어. 됐어? 한번 가보자. 빈칸이 이것도 앞부분에 있었죠. 이 부분이 빈칸이었던 것 같은데. 대문시하고 한번 봅시다. One way, 한 가지 방법입니다. 무슨 방법이요? Which someone's loyalty. 어느 누군가의 충성심이 might be expressed, 표현되어질지도 몰라. 어느 누군가의 충성심, 내가 누구에 대해서 충성을 해. 근데 그 충성하는 게 표현될지도 모르는 한 가지 방법은 is through, 뭐를 통해서입니다. 어떠한 성향을 통해서입니다. 어떠한 경향을 통해서입니다. 아, 저 새끼가 저 새끼한테 충성하는구나. 이게 표현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뭐를 통해서 표현이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됐어? 넘어가보자. 이 글의 토픽은 뭔데? 충성심의 표현이잖아. 그치? 이게 이 글의 토픽이야. 글감이야. 해석 안 되는 건 없죠. 그죠?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보자. Such a loyal person.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야. To some extent. 어느 정도는요? 야, 이러면 나 그냥 묶어. 알았지? 해석 안 돼. 충성스러운 사람은 treat a thing. 어떠한 것을 다루는데.
to which she is loyal. 그녀가 충성하는 어떤 것을 다루는데 어떻게 다루냐면 as 부가 나오네. 마치 뭐인 것처럼. 우리 수업 시간에 이거 여러 번 했었었지. 기억나요? as 부. as 부랑 같은 게 뭔데? as 이프로지. 해석은 뭐라고? 마치 뭐인 것처럼. 근데 내가 이거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지? as though 다음에 이 동사 다시가 중요하다고 그랬어. 얘는 접속사예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준다. 알았죠? 이 동사자가 중요하다는데 이 동사자를 올 수 있는 시제는 세 개라고 했죠. 현재 시제 올 수 있고 과거 시제 올 수 있고 head pp 이렇게 세 개 올 수 있다고 그랬어. 현재 시제 오는 건 개무시하라고 그랬고 과거 시제 오게 되면 이거 뭐라고 해요? 가정법 과거라고 했어. 헤드 PP가 오게 되면 이거 뭐라고 해요? 가정법 과거예요. 다시 한번 자.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 어느 정도 충성스러운 사람은 어떠한 것을 다뤄요? 다루는데요. 그녀가 충성스러운 어떠한 것을 다루는데 어떻게 다루냐 하면 마치 뭐인 것처럼 그 대상이 the thing 받는 겁니다. 그것이 마치 her, 그녀인 거죠. 그냥 요거 그대로 빙글빙글. 왜? 이 부분이 뭔데? 충성스러운 사람은 어느 정도 어떤 것을 다루는데 그녀가 충성하는 걸 어떻게 다룬다면 이렇게 다룬다면 위에 지금 볼래요? 어떤 사람의 충성심은 표현될지도 모릅니다. 뭐 어떤 성향을 통해서? 빈칸 성향을 통해서. 빈칸이 뭐 들어오는데? 요거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 충성하는 대상이 마치는 않은 거죠. 이해되냐? 선택지도 봐. 1번, to display loyalty and it will help someone else out. display loyalty, 충성심을 보입니다. 그리고 돕습니다. 다른 어떤 누군가를 돕습니다. 2번, to identify 삼각형에. herself 다음에 with 삼각형에. identify. 여기 봐봐. 내가 identify를 니네들한테 고3 수업하면서도 한 3번, 4번 해줬을 거야. 그치? identify는 확인하다, 목격하다, 증명하다 이런 뜻이다 그랬어. 됐어? 그런데 이 새끼가 누구만 만나면? 위드만 만나면 뜻이 뭐로 바뀐다고? 동일시하다의 뜻으로 바뀐다고 그랬어. 됐냐? identify A with B. 내가 이전처럼 하면 되지. 너 A와 B를 동일시하다. identify 나오면 무조건 뒤에 with 찾아봐. 그럼 확인하다의 뜻이 아니라 똑같이 생각한다는 뜻이니까. 됐어? 이거 이정치 마. 이거 동사로 쓰이면 이 형태로 나오거나 아니면 명사로 나오면 identification. identification of A with B. 이렇게도 나와. 문장 부에 들어오면. 알았죠? 그러니까 얘 나오면 무조건 뭐 찾으라고? with 찾으라고. 그럼 동의시하는 거지. 됐어? 선택지 2번. 동일시하는 것, 그녀 자신을 the object of her loyalty. 그녀의 충성의 대상과 그녀를 동일시하는 것. 답은 2번입니다. 그냥, 야, 요거 그대로잖아. 어디 갔어? 이 부분. 이게 빈칸처럼 그대로 잡혀. 바로 알았죠. 그치? 마치 뭐인 것처럼 그것이 마치 그녀인 것처럼 대한다. 됐나요? 똑같은 문제지. 그죠? 빈칸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항상 인간적으로 빈칸을 무조건 지루하게 합니다. 했냐? 아. 그 다음 나머지 해석만 봅시다. 다음 찾았으니까. 아, 선택지 다른 거 해석 좀 해볼게요. 3번이 to build loyalty, 충성심을 세운 거야. by making, 만들면서 her, 그녀가 느끼게끔 매우 특별하게. 그 다음 to hold certain beliefs, 특정한 믿음을 갖는 것. independent of, independent of 되게 잘 나오지. 뭐뭐랑 관계없이 regardless of랑 똑같아. 됐어? 독립적이라는 얘기는 그거와 별개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관계없다의 뜻이야. 됐나요? 증거와는 관계없이 특정한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것. To block, 차단하는 것. Negative effects and issue. 부정적인 효과와 이슈들을 차단하는 것. 뭐와 관련된? 충성심과 관련된. 전혀 다 쓸데없는다. 됐냐? 동의시하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힌트는 여기 나왔는데 이거 가지고 못 찾았다면 그러면 답을 못 찾냐? 아니 그 뒤에도 쭉쭉쭉 계속 나와. 예시도 나오고 예시를 통해서도 다 무조건 풀 수 있어.
feeling 느끼면서 해요. As she would feel 그녀가 느끼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느끼면서 뭐 acting as 행동하면서 she would act 그녀가 행동한 것처럼 이 말도 더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그녀가 느끼는 것처럼 느껴 그녀가 행동하는 것처럼 그녀 대상이 되죠. If 뭐하다면 특정한 것 are true of it 유효한 특정한 것이 were true of it 그녀에게도 특정한다면 어떻게 충성한다면 다 똑같이 느낀다. 뒤에 예시 나옵니다. If your royalty 여러분의 충성이 to your favorite sporting team 언제 갑자기 스포츠 팀이 나오죠? 예시지. 예시로 풀 수 있잖아. 너의 충성심이 뭐에 대한 거라고요? 네가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 팀에 대한 너의 충성심이 is expressed 표현된다면 in such a way 그런 방식으로 그런 방식은 빈칸 얘기하는 거지. 그치? Then 그러면 너는 느낄지도 몰라. Like a success. 성공. 마치 네 자신이 성공한 처럼 느낄지도 몰라. 뭐 했을 때? 너의 팀이 존나 잘했어. 그냥 내가 읽는 것 같아. And like a favor. 뭐 실패를 또 느낄 수 있지. 왜? 뭐 했을 때? 너의 팀이 존나 못할 때. 그냥 똑같이 느끼는 거라고. 그 다음에 You may feel pride. 너는 자부심을 느낄 수도 있어. When your team does something good. 너의 팀이 뭔가 좋은 일을 하면. When it wins a tough game, 아주 힘든 게임에서 이거나 또는 뭐 자선단체를 위해서 기금을, 돈을 모으네. 근데 raise는 들어올리다 이 뜻인데 뒤에 money나 fund가 오면 모금한다 이 뜻이야. 알았죠? 다음은 anyway, you may be ashamed. 너는 쪽팔림을 느낄 수도 있어. When 뭐 했을 때? 너의 팀이 존나게 나쁜 짓 했을 때. 그 다음에 when it gives a boring performance, 아주 지루한 게임을 했을 때. 그 다음 선수들을 가혹했을 때. 가혹했을 때. 학대했을 때. 그냥 똑같이 느끼는 거죠. Such reactions, 그런 반응들은 존재합니다. 뭐를 뛰어넘어서, 어떤 경향을 뛰어넘어서 To want to advance, 발전하기를 원하는 The interest of object of your loyalty 너의 충성심의 대상에 대한 이익의 발전을 원하는 어떤 성향을 넘어서 그런 반응들은 존재합니다. To serve as its advocate, 그 advocate을 옹호하다는 뜻이야. 그것을 옹호하는 역할 것 같은 그리고 venerate it, 이런데 venerate 단어 쓰이지, 뭐 경의를 표현하다, 공경하다 들어 입을 것도 관여를 통해서 적절한 의식을 적절한 의식으로 관여를 통해서 그것의 경의를 표현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옹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 그다음 네가 충성하는 대상에 대해서 이익을 발전시키는 원하는 어떠한 성향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그러한 행동들을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분들은 다 상관없잖아요. 알았죠? 맨 처음에 첫 번째 힌트는 무조건 뭐였어? As though it was your predecessor. 됐어? 그게 첫 번째 힌트였어. 근데 답은 2번이었습니다. 넘어가 봅시다. 오늘 하는 질문들은 어려운 질문들은 없더라고요. 쭉쭉쭉 넘어가 봅시다. 6번이에요. 이거 6번 함축 미추론인데요. 내가 항상 얘기하죠. 함축 미추론 어떻게 오픈러게? 무조건 뭐라고? 빈칸 문제입니다. 그냥 여기가 밑줄 쳐 있었는데 이거 지워버리고 그냥 풀어버리면 됩니다. 알았죠? For some reason. 아 왜? 이거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냥 빈칸이라고 생각하시라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운드 테크놀로지, 음향 기술은 토픽인 것 같은데 이게 토픽이야. 음향 기술을 말하는 게 있구나. 소리 기술을 말하는 거구나. 소리 기술은 seems to induce, induce라는 단어 몰랐으면 뭐 알아? 너무 필수형이야. 되게 잘 나와. 알았죠? 초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유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를? 이거를. Amongst, 뭐? It's most advanced pioneers. 그것의 가장 발전된 개척자들 사이에서는 음향 기술은 빈칸인 것을 유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슨 말일까? 가봅시다. Some new tool. 몇 가지 새로운 도구는 comes along, 나타납니다. 따라옵니다. To share, 공유. 또는 transmit, sound. 소리를 공유하거나 전달하는 것과 함께 나타납니다. In a new way, 새로운 방식으로. And again, 반복해서 It's inventor. 그것의 발명자. 음향 기술을 새롭게 발명한 사람은 has a hard time. 어려운 시간을 갖습니다. Have a hard time. ing. 음향 기술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사람은 주 목적은 원래 뭐라고? 그걸 공유하고 소리를 전달하는 게 1차 목표이긴 한데 그거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존나 어려운 시간을 갖는데 힘듦을 겪는데 뭐하는데? imagine. 상상하는데 이거를 상상하는데 어떻게 그 도구가 내가 새롭게 만들어낸 그 도구가 결국에 어떻게 사용되어질지에 대해서 되게 힘든 시간을 갖습니다. 내가 뭔가를 발명했어. 음향 기술과 관련된 거야. 근데 이거를 발명을 했는데 향후에 이게 어떻게 사용될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이게 그냥 어려운 시간 간다는 걸 모른다는 얘기잖아. 그치? 내가 뭔가 발명을 했는데 소리 계속 말하게 돼서 됐어? 근데 어떻게 사용될지를 전혀 알지 못해. 힘든 시간이 아니야. 그냥 지금 우리도 다시 볼까? 어떤 이유에서든지 음향기술은 뭐인 것 같습니다. 유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뭐? 가장 발전된 개척자들. 여기 봐. 가장 발전된 개척자들은 누군데? 그거 만든 사람들이야. 같은 말이지. 그치? 같은 말이라고. 근데 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빈칸을 초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빈칸에 이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했어. 됐어? 만들어내긴 했지만 이게 향후에 어떻게 사용될지를 모른다. 됐나요? 무조건 짐을 안에 있다니까. 어떤 게 같은 말인지 유추하면 그 문장 그대로 들어가야 된다고. 됐냐? 난 그래서 선택했다고 물어봤어. 1번이요. Achievements made by sudden inspiration. 갑작스런 영감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취. 2번, success, 성공. After long periods of intangible results, intangible, 단어 나왔네. 9월 모의 때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실체가 없는 무형의 이런 뜻이잖아. 실체가 없는 결과의 오랜 기간 이후의 성공. 3번, an outcome, 결과. That differs, 다른, from what was imagined. 상상되어진 것과는 다른 결과. 항상 3번이야. 그치? 이게 어떻게 사용될지 모른다며. 같은 말이 상관이잖아. 그죠? 4번이요. A challenge, 도전. To the traditional process of invention. 발명의 전통적인 과정에 대한 도전. An accidental discovery. 우연한 발견. Not through. 뭐를 거치지 않은? Trial and error. Trial and error는 시행착오란 뜻이야. 알았지? 시행착오를 통하지 않은 우연한 발견. 됐어? 답은 3번인데 이 말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지 몰랐다면 계속해서 읽어야 돼. 글 되게 재밌던데. 나 이런 거 보니까 내가 모르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게 나한테는 재미인가 봐. 물론 니네들은 아닐 수도 있지만 예시가 갑자기 나오지. 토마스 에디슨이야. 누구에 대한 예시인데? 파이온 예시야. 위에서 얘기했다. 알았냐? 개척자들. 음향기술을 만들어낸 사람들이야. 토마스 에디슨이 완성했을 때 이거를 그리고 포노그래프를 발명했을 때 이게 뭐? 음향기술의 선두주자. 음향기술 만들어낸 이거 추궁기야. 알았죠? 추궁기를 1807년에 만들었을 때 그래 만들었어. 만들었는데 뭐? 빈칸에 이거 들어가야 돼. 알았지? 그는 상상했어. 그것이 뭐하게? 정기적으로 사용될 거라고. 어디에 사용될 거라고? As a means of, 뭐의 수단으로서? Audio letters, 음향 편지야. 음향 편지를 보내는 수단으로서 사용될 것이다. Through, 뭘 통해? Host system, 우편 시스템을 통해서. 추궁기를 만들었는데 이거 사람들이 어떻게 향후에 사용할 거냐면 그 음성 메일, 됐냐? 음성 메일. 글로 쓰는 게 아니라 이걸 녹음해서 편지를 보내면 상대방이 그걸 듣고 아, 이 새끼가 말하는 거. 글을 안 읽거든요. 그거 그렇게 생각했다. 됐나요? 완전히 잘못입니다. Individuals,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거 에디슨이 생각한 거야. 사람들은 would record their missives. Missives는 편지야. 그들의 편지를 녹음할 거야. On the photographs of wax scrolls. 추궁기의 밀랍으로 된 스크롤 두루마리에다가 녹음을 할 거야. 밀랍 아니야, 왁스. 밀랍. 안다고? 밀랍 뭘로 만든 건데? 밀랍이 뭐, 어떻게 만들어진 건데? 밀랍이나 정신없게 없어. 그래, 밀랍 이런 거 다 알더라. 근데 밀랍이 뭐냐? 약간 방. 그렇지. 어? 이거 나랑 내 신들이 했던 대신고이들은 알아야 되는데, 내가 이거 밀랍이 이거야 라고 얘기해줬었는데. 머리 가는 거. 벌집 본 적이냐, 벌집. 벌이 막 말벌 같은 집이 이렇게 존나 크잖아. 아, 하얀색 그거. 그게 밀랍이야. 벌집이. 벌집 과일은 밀랍이야. 그게 밀랍. 그걸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 벌집을 밀랍이라고 하고 이거 불 붙이면 존나 잘 돼. 오랫동안. 벌들은 어떻게 만드는 걸까? 그렇답니다. 하여튼 거기 두루마리에 그들의 편지를 녹음을 해. 그 다음에 그것들을 팍! 팍! 넣어. Into the mail. 우체통에다가 큰 거. To be played back days later. 며칠 지난 후에 그게 재생되는 거야. 딱 받아가지고 그걸 재생. 이 새끼가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였구나.
했어? 글로 안 써도 돼. 얼마나 편한데. 그 다음 두 번째. 그레이형 베리인가? 뭐 하여튼 걔지. 전화기 발명한 사람. 니네 전화기 발명한 사람은 베리 아닌 거 아냐? 네. 읽어봤지. 베리라고 알고 있는데 특허를 낸 사람이 베리야. 알았죠? 만든 사람은 따오겠지. 근데 그 사람 이름은 나도 몰라. 안토니오. 안토니오 반데라스? 아, 죄송합니다. 뭐 하여튼 그래. 그 사람이 전화기 발명했는데 하여튼 역사를 보니까 벨은 좀 나쁜 놈이던데 보니까. 하여튼 이거를 서로 같이 발명하다가 그 사람이 먼저 만들었는데 벨이 그거를 특허를 내버렸더라고. 몰라 나도 친한 사람 아니니까 얘 얘기도 들어봐야지. 그치? 얘 얘기도 들어봐야 돼. 친한 사람. 하여튼 전화기를 발명한 벨은요 메이드 만들었어요. What is effectively a mirror image miscalculation? mirror image 좀 작았어요. 거울 이미지야. 거울 이미지. 바로 모르면 거울 이미지가 뭐지? 씨발. 벨? 전화기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러면 안 돼. 거울은 우리를 정반대로 보여줘. 알았죠? 정반대로. 그래서 니네 옛날 구성용에서 이거 나왔던 거 기억해요. 우리는 우리의 얼굴을 볼 때 뭐를 통해서 봐? 거울을 통해서 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반대 모습에 익숙해. 우리 얼굴을. 됐냐? 상대방은 근데 그거 익숙하지 않다고. 이거 고상공소에 나왔는데. 야, 그렇다고요. 알았죠. 자, 하여튼 사실상 effectively 사실상 미러인지 정반대 이미지로 미스칼큘레이션 잘못 계산했습니다. 그냥 참고해 봤어. He envisioned 단어 앞에 en이 붙게 되면 en 뒤에 나오는 단어를 강화시키다 이 뜻이야. 비전은 시각, 시각화라는 뜻이잖아. 마음속에 그려보는 게 인비전이야. 알았죠? 그는 마음속에 그렸어. 상상했어. One of the primary uses. 주된 사용 중에 하나를 상상한 거야. 뭐라고요? 텔레폰을. 어떻게 할 거라고? To be as a medium. 어떤 매체로서 사용될 거라고. For sharing live music. 라이브 음악을 공유하는 수단으로서 전화기가 사용될 거야. 라고 상상한 거야. 그냥 어때? 물건은 졸라 잘 만들어 놓고 에디슨하고 벨은 서로 만든 거를 반대로 사용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됐어? 오케스트라와 싱어, 가수들이 이거 벨이 이제 상상한 거야. 오케스트라와 가수들이 우드씨 앉을 거야. On one end, 한쪽 끝, of the line, 전화선에. 전화선에 한쪽 끝에 앉아. And the listeners, 청취자들은 우드씨 back, 뒤에 이렇게 앉아. And the enjoy the sound. 그냥 음악을 즐겨. 그럼 뭘 통해서? 텔레폰 스피커를 통해서. 온디아들 반대. 됐어? 사실은 이거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이게 뭔데? 이게 추궁기야. 그죠? 그 다음 아까 에디슨이 얘기했던 그 추궁기가 이렇게 사용될 거야 라는 건 뭐였어? 전환자. 그지? 서로 정반대로 상상했어. So, 그래서 The two legendary inventors. 우리 아까 첫 문장에 있었던 뭐? 파이오니어들 얘기하는 거야. 음향 기술을 만들었던 개척자들. 그 두 명의 전설적인 발명가들은요 정확하게 뭐예요? 바뀌었다. 이게 핵심이에요. 알았지? 향후에 어떻게 사용될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상상하는 게 졸라 힘들었다. 그냥 첫 번째 문제에 나옵니다. People, 사람들은 결국 사용해. 뭐? 충기를 음악을 듣는 걸로. 아니고 전화기를 사용해. 뭐? 친구와 의사소통하는 걸로. 그냥 첫 번째 문제 다시 보죠. For some reason, 몇 가지 이유로 사운드 테크놀로지, 음향 기술은 뭐인 것 같습니다? 유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구들 사이에서? 대부분의 발전적인 개척자들. 그냥 사이에서는 이거인 것처럼 보입니다. 읽어보니까 뭐? 인디스, 뭐를 초래한다? 낯선 종류, 귀머금의 낯선 종류를 초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때? 해석하면 뭔 소리지 않나? 알았지? 그냥 보지 말고 빈칸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풀어. 알았냐? 답은 몇 번? 답은 3번입니다. 상상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 됐어? 그래서 답은 3번. 넘어봅시다. 7번 봅시다. 7번도 난 맨 처음에 이거 딱 맨 처음에 딱 읽는데 뭔 소리야? 그래서 맨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아니 첫 번째 문장. 빈칸인데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이게 뭔 말이지? 라고 생각했는데 해보자.
As a pillar. 필러가 기둥이죠. 왜 여성들 코에다 필러 넣었어요? 라고 말 들어봤지. 기둥 넣는 거야. 알았지? 오똑한 코. 알았냐? 필러. 기둥으로서. It's a religion. 종교의 기둥. A process. 진보의 그것의 종교의 기둥으로서. And a culture of technology. 기술의 뭐 숭배에 대한 기둥으로서. 뭐야?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나 그냥 지나갔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야. Our society, 우리의 사회는 cultivate, 경작하다, 뭔가 재배하고 만들어내는 것, 환양시키는 것, 이게 cultivate거든. 우리의 사회는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의 엄청난 빈칸을 만들어냈습니다. Which is related to time, 시간과 관련된. 일단은 내 머릿속에는 뭐밖에 없어? 아, 빈칸에는 시간과 관련된 뭐가 들어가야 돼? 그냥. 아니 내가 찾아낼 수 있는 힌트 이거밖에 없잖아. 그치? 시간과 관련된 엄청난 빈칸을 우리 사회에서 만들어냈다. 그래서 그럼 얘는 시간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하고 있는지 말이지. 됐냐? 시간에 대해서. 자, It leads. 그것은 이끕니다. Lead, 목적어, 초정사, 구문. 알았죠? 그것은 이끌어요. 현대 사람들을 믿게끔 이끌어요. 믿게끔 이끌어요. 됐냐고요? 믿게끔 이끌어. Technological progress. 기술적인 발전이 강화시킬 거라고. 좋게 할 거라고. 그의 삶의 질을 좋게끔 만들 거라고 현대 사람들을 믿게끔 만듭니다. Far more. 훨씬 더요. 대는 뭐보다 더 기계, 운송의 수단들, 의사소통들, other last century. 지난 세기. 지난 세기의 의사소통, 운송의 방법, 그 다음에 기계보다도 훨씬 더 삶의 그의 질을 강화시켜 줄 거예요. 라고 현대 사람들이 믿게끔 이끌었습니다. 해석 잘해야 돼. 믿게끔 이끌었대. 그래서 그 다음에 가보자. Since time, 시간은 has such 완료시제 방법이니까 since는 뭐 때문에네. 그지? 시간은 그러한 중요한 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 삶에 있어서 그리고 contribute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so much 졸라 많이 it's quality 그런 품질, 자질 그런 거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he is tricked 속임을 당했네. 우리 위의 문장 정확하게 해석 안 했어도 어떻게? 그것은 현대인들을 믿게끔 이끌었어. 됐어? 그는 속임을 당한 거야. 믿게끔. 됐냐? That 뭐를 믿게끔 이끌었는데? Technological progress. 기술적인 진보가 every domain 모든 영역에 있어서 기술이 발달하면 free up time 시간을 자유롭게 해줄 거야. 라고 믿게끔 그는 속임을 당했다. 됐냐? 속았어. 속았다고. 기술이 발전하면 내 훨씬 더 여유로워질 거야.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치? 시간을 더 지켜줘. 그래서 he 그는요 can devote to everything 모든 것에 뭐 할 수 있어? 전념할 수 있어. 어떤 모든 건데? 그를 행복하게 만드는 삶에 있어서 그를 행복하게 만드는 모든 것에 바칠 수가 있다. devote oneself to 기억나냐? 어디 어디 전념하다 회신한다 이러지. 이르니 위치는 목적격 관계되면서 devote라는 목적 없어. Devote oneself to를 알고 있다면 위치는 목적격 관계되는 사람은 아닐 거예요. 아, 기술이 발전하면 내가 훨씬 더 시간이 많아지니까 그 시간을 몽땅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 쓸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믿게끔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병신이다. 속인다니까. 그냥 1번 illusion 환상 착각 2번 arrogance 단어 뭘로 말하도 오만이란 뜻이야. 알았지? Dependence는 의존, simplicity 단순함, encouragement는 격려. 빈칸에 뭐 들어야 될까요? 우리의 사회는 만들어냈습니다. 엄청난 뭘 만들어냈다고? 엄청난 뭐? 착자, 답이 있는 거죠. 그치? 무조건 답이 있다니까. In fact, 여기 나오잖아. 사실 뭐요? 반대가 발생했다. 내 삶을, 내 삶의 여유로운 부분에 내가 투자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거예요. 기술 발전이. 그냥
모든 걸 줄여줄 겁니까? 내가 일하는 거. It's clear. 분명해. 됐냐고. The picker.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 동사.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 동사. 보이냐? 더 미소 못 봅시다. 내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랬지. 왜? 주제별 대한 가능성이 높으니까. 알았죠? 더 미소 못 봐야 돼. 명확해. 새로운 미디어가 더 빨리 작동하면 작동할수록 free of time, 시간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미디어, 새로운 기술, 과학의 발전, 기술의 발전이 그렇게 더 빠르게 작동하면 작동할수록 더 레스입니다. 우리는 이 시각에는 타임이죠. 그죠? 우리는 그것을 덜 낳게 됩니다. 됐나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실제로는 정반대로 일어납니다. More than anything else는 좀 외워라, 자주 나오는 거니까 무엇보다도 first of all, most of all, first of all, 무엇보다, above all. 이거 딱 보여야 돼, 눈에. 강조문이야. 바로 새로운 매체입니다. 뭐가? reduce, 줄여버리는 게 시간. 시간을 줄인 게 새로운 미디어예요. 새로운 기술이야. 그냥 우리 시간 줄여버렸다. 어베어, 이용 가능한 시간을 줄였어. 한 사람의 삶의 품질을, 이 품질에 대해서 이용 가능한 시간을 줄여버렸어. 직장에서 그리고 다른 어딘가에서 그냥 어느 장소에서 결국 우리는 속임만 당한 거지. 내가 평상시에도 이거 동사 계속해서 얘기해줬었는데 이거 나오는 거 보이냐? Give rise to, bring about 이거 같은 뜻이라고 얘기했었지. 뭐뭐를 초래하다. 이전부터 안 그랬어? 알았냐? 잘 나와. Cause, trigger의 뜻이야. 알았냐? Step from. 그것들은 초래했습니다. 삶의 새로운 방식을 초래했고 and 그리고 또 초래했습니다. Evolution, 진화를 새로운 인간의 새로운 유형의 진화를 초래했습니다. 뭐요? 써방 어느 누군가인데 그 어느 누군가는 항상 뭐? 바빠. 아니 자기 삶을 행복하게 해줄 여유에다가 시간 투자하는 것도 있겠네. 근데 그게 안 되잖아. 어떤 인간을 만들었는데? 존나 바빠. 그리고 submerge with cares. submerge는 그 물에 잠기다의 뜻이야. 알았지? sub은 아래의 뜻이야. 알았죠? 그래서 with cares. 조심성을 가지고 푹 잠기는 거야. who frantically, frantically 나눠줘야지. 미친듯이 후시 밀어제끼면서 자기 자신을 모든 걸 하도록 밀어제끼면서 결국 뭐 자기에 대해서 여유를 갖고 자기를 행복하게 할 시간이 하나도 없어졌다는 거에 대한 예시야. 알았죠? At top speed, 최고의 속도로. Someone who can no longer, 더 이상 actor, 활동 못해. 또는 살아가지 못해. 좀 더 어떤 것에 대해서 심오하게 살아가지 못해. And then who is lost, 그리고 잃어버렸어. Mastery, 숙달, 리듬과 그 다음에 그의 삶에 대한 조직, 그의 삶에 대한 리듬을, 숙달을 잃어버리면서. 됐나요? 결국 인간, 우리가 이렇게 자동차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서로 만나자라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전화기 이런 거 다 있지만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 컴퓨터가 있지만 결국 뭐?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전혀 어떻게 뭐? 여유로운 삶을 갖지 못했다 했지. 과학의 발전이 결국 뭐? 환상만 불러야 돼. 그냥 여러분들에서 몇 번 일루전이 다 돼. 잠깐만 쉬었다가 우리 활동부터 돌아갑시다.